올라가 올라왔어요? What happened? 아 이번 올림픽 왜 그래요 진짜? 파리 비빔밥. 크 진짜 파리. 진짜 파리의 하늘이. 아 역시 구기 종목은 직관을 해야 재밌어요. 저는 배드민턴 진짜 진짜 너무 좋아하거든요. 어차피 누가 이겨도 대한민국이 이깁니다. 살렸다. 와 대박. 안녕하세요. 올림픽 시작한 지 이제 일주일 다 돼가는데 오늘은 새로운 스포츠 경기 보려고 합니다. 제가 구기 종목 좋아하거든요. 뭐 축구뿐만 아니라 농구도 좋아하고 그리고 핸드볼도 좋아하거든요. 사실 어릴 때 한 5년 정도 핸드볼 한 적도 있는데 대한민국 여자 핸드볼 팀 보려고 합니다. 보니까 오늘 조별리그 대한민국 대 스웨덴 경기가 있더라고요. 새로운 경기장이기도 하고 새로운 종목이기도 하니까 설레는 마음으로 파리스 사우스 아레나 경기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볼 고고! 아 사람 진짜 많아요. 자 파리 사우스 아레나 6 앞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처음 가보는 경기장인데 보니까 100살이래요 정확하게 101살 1923년에 푸아르 드 파리 때문에 지어진 경기장인데 신설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아마도 이번 올림픽 때문에 리모델링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핸드볼 오랜만에 직관이라 떨리네요. 재밌을 것 같아요. 또 대한민국이 첫 경기에 독일 꺾어가지고 좋은 성과가 있었는데 오늘도 스웨덴을 꺾고 쭉쭉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와 사람이 진짜 많네요. 프랑스에서 핸드볼 진짜 인기 있는 종목이거든요. 프랑스가 제가 알기로는 지난 도쿄올림픽 남자 여자 둘 다 금메달 땄고요. 이 경기장은 파리 19구 포르트 드 베르사이에 위치하고 있고요. 파리 입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경기장 입장했습니다. 부쇼. 와우 완전 새거네요. 와 좋다. 예쁘다. 한국팀 응원하는 외국인들이 진짜 많다는 거. 북유럽 나라들은 핸드볼 진짜 잘해요.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이런 나라들이 핸드볼 강국이니까 쉽진 않았지만 오늘 제발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스웨덴 경기 시작했습니다. 아 역시 구기 종목은 직관을 해야 재밌어요. 저는 자랑스러운 팀 코리아 자켓으로 한복했습니다. 응원해야죠. 스웨덴 골키퍼가 잘해가지고 우리가 슈팅하면 골키퍼가 맞고 와 아 좋았어요. 역습으로 골 넣더라고요. 스웨덴 골키퍼 한 세네 개 정도 좀 허용해줘. 아무래도 키 크니까 이 바운드를 이용해서 골 넣으면 조금 더 효과적이더라고. 한국 서포터들 따단 따단 따단. 좋아 방금 한국 연속으로 세 골 넣었어요. 자 달아붙었어요. 아까 차이 많이 나는데 지금 11-14. 자 29분입니다. 오 골키퍼 얼굴에 맞았어요. 오 이거 아프겠다. 오이씨 와 아픈데 PK 막아야 돼? 아우 대한민국 파이팅! 아 골키퍼만 아니었으면 진짜 이길 수 있는 경기인데 골키퍼가 그냥 벽이에요 벽. 핸드볼 경기에서는 마지막 30초 이렇게 스탠딩 하면서 클래핑 하면서 지금 21-27인데 이 골키퍼한테 21골 넣은 거 대단한 거예요. 자 마지막 하나 더 넣자. 아쉽네요. 아 잘 달아붙었는데 결국 27-21 스웨덴이 이겼어요.
그래도 진짜 너무 잘했어요. 첫 잘사 잘했어요 한국. 자, 핸드볼 경기는 여기까지 끝. 자, 오전에 여자 핸드볼을 보고 한식 먹으러 왔습니다. Mon voisin coréen, 나의 한국인 이웃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아, 여기가 코리아 하우스 바로 옆에 있는 아담한 한식당인데 가격은 뭐 비빔밥 14유로 정도 하니까 2만원? 뭐 비싸긴 한데 파리니까. 네. 한국에서도 프랑스 음식이 비싸잖아요. 김치도 어머님이 직접 담그셨다고 해요. 아, 볶음 김치가 있으면 일단 주저하지 않고 바로 계란 프라이 당연히 축하하고요. 사실 파리 온 지 이제 한 10일 정도 되는데 한식은 이틀에 한 번씩 먹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한국 경기 보기도 하고 코리아 하우스 자주 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식 네, 자주 먹었던 것 같습니다. 오, 대박. 비빔밥 제대로인데요? 와, 그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제가 살면서 가장 맛있게 먹었던 비빔밥은 네, 비즈니스 클래스의 사우디 항공 비빔밥이었거든요. 과연? 오, 패치기는 좀 비슷해요. 파리 비빔밥. 일단 비주얼 진짜 먹음직스럽네요. 진짜 제대로다. 진짜 맛있다. 가격이 조금 있긴 하지만 맛있다. 자, 잘 먹었습니다. 오, 뭐 파리에 있는 한식당들 주로 특히 한국분들이 하시는 식당들은 다 맛있는데 여기도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만약에 맛이 없었으면 안 올렸겠죠. 추천드립니다. 또 저는 비빔밥 굉장히 좋아해서 한국에서도 자주 먹습니다. 그래서 고추장 비율이랑 참기름 비율 굉장히 잘합니다. 일단 내 입맛에는 만족스러운 식사였습니다. 네, 딱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반찬이 없다는 거. 예, 보통 뭐 한식당에 가면 반찬이 나오잖아요. 프랑스 한식당에서는 반찬이 없거나 아니면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뭐 비빔밥은 없어도 됩니다. 자, 밥을 먹었으니까 이제 한국인이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러 가야죠. 파리에는 한국인 콘셉트로 가보려고 합니다. 사실 예전에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지만 요즘은 뭐 팝업 스토어 한다고 하네요. 카페에 알록달록하게 아름다운 우리 나라의 색으로 이렇게 장식을 했습니다. 굉장히 한국적이고 아름다워요. 요즘 팝업 스토어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도 오랜만에 와보는 거라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살짝 덥지만 바람이 조금 불어서 시원합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두 잔. 자, 그리고 제 뒤에 보시다시피 지금 한국문화재단에서 9월에 전시하러 오신다고 지금 미리 살짝 맛보기로 이렇게 카페 파리 플러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반가울 줄이야. 사실 제가 파리에 꽤 자주 오거든요. 석 달에 한 번씩 오는 편인데 사실 여기가 우리 집이랑 완전 정반대예요. 그래서 자전거 타고 35분 정도 걸리고 꽤 수고가 많이 필요해요. 하지만 파리 갈 때마다 최소 한 두세 번씩 방문하는 곳입니다. 자, 아침에 핸드볼을 보고 보니까 저녁에 배드민턴 경기가 있습니다. 한국 선수 두 명 붙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배드민턴 진짜 좋아하거든요. 보는 것도 좋아하고 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이번 올림픽에 아직 배드민턴 경기 본 적이 없어서 저녁에 배드민턴 볼까 합니다. 벨립 닿습니다. 벨립은 파리의 따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팡테옹입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뭐 시인이라든지 철학자, 작가들 여기에 펑테옹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진짜 파리의 하늘이 예사롭지가 않네요. 만약에 파리에 오시면 벨립 타는 걸 진짜 추천드려요. 특히 날씨가 좋을 때 경제적이고 쉽게 이런 명소들 돌아다니면서 교통체증도 피하고 더러운 파리 지하철도 피하고 물론 올림픽 기간 동안 많이 깨끗해지긴 했어요.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지만 보장이 없으니까 일단 자전거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길 가다가 예쁜 건물이 있어서 찍어봤어요. 와, 하늘이랑 와우, 금연이 엄청 멋있죠? Aux grands hommes, la patrie reconnaissante.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국에 스카이 있다면 파리에는 라서르본 있습니다. 아마 한국 사람들도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아주 유명한 대학교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아, 라서르본 대학교는 뭐 여기도 건물이 있고 뭐 파리에 여기저기 건물이 있는데 여기는 맨 건물이고요. 그리고 프랑스 역사 조금 아시는 분들은 1968년에 프랑스에 큰 혁명이 있었어요. 프랑스 정신이 현대적으로 가는 그런 큰 혁명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 혁명의 시작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이것은 퐁텐 서미셸이라고 서울 사는 사람에게 홍대 9번 출구 앞에서 보자 라고 한다면 파리장에게 퐁텐 서미셸 앞에서 보자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프랑스 해치 약간 짐질방 생각나네요. 제가 파리 살았을 때 약 뭐 15년 정도 다녔던 태권도장 여기 있습니다. 아직도 있어요. 네. 파리 갈 때마다 이제 인사하러 가죠. 지금 마캉스는 없지만 자, 자전거 타고 온 곳은 카페 아티. 여기도 한국 카페입니다. 생긴 지 5개월밖에 안 돼서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시다시피 자전거 오래 타가지고 땀나요. 시원한 거 마셔야겠습니다. 와, 망고 빙수. 유자이드랑 비올렛. 약간 프랑스 플레어, 프랑스 꽃. 비올렛이라고 프랑스 꽃인데 꽃맛이 나네요. 프랑스에서 살 수 있는 망고는 한국 망고랑 조금 달라요. 한국에서는 약간 필리핀산 망고이면 약간 노란색 망고잖아요. 프랑스에서는 아프리카에서 오거든요. 코트디부아르 이쪽에서 오는데 조금 더 크고 그리고 초록색이에요. 그래서 이제 숙성되면은 약간 중황색 또는 노란색으로 변하는데 맛은 조금 더 진해요. 이거 먹고 제가 오전에 핸드볼을 이제 완전 파리 남쪽에서 봤는데 그 저녁에 볼 배드민턴 경기는 완전 북쪽이거든요. 포르트 드 라 샤펠 아레나라고 그 파리 북쪽에 있는 경기장인데 거기서 배드민턴 경기가 펼쳐집니다. 쉬고 계세요. 저는 먹고 있을게요. 포르트 드 라 샤펠 아레나에 도착했습니다. 위치는 완전 파리 북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완전 신축 of the 신축. 2023년생. 예, 완전 아기죠. 그래서 이 경기장은 거의 유일하게 새로 지은 경기장이고요. 올림픽 끝나고 파리 바스켓볼 팀 상주할 예정입니다. 여기서는 역도랑 그리고 배드민턴 경기가 펼쳐집니다. 저는 배드민턴 경기 보러 왔습니다. 저는 배드민턴 진짜 진짜 너무 좋아하거든요. 배드민턴장이랑 라켓 배치되어 있어서 일반 사람들이 여기서 칠 수 있게. 자, 재밌을 것 같습니다. 빠질 수 없는 오리온기. 경기장 안으로 들어왔는데 확실히 신축이긴 신축이네요. 진짜 이거는 진짜 2023년 벽 냄새예요. 입장하였습니다. 와우, 무감뷰. 와, 멋있다. 오, 엄청 멋있어요. 배드민턴 코트가 3개 있어요. 김가은 선수랑 인도네시아 선수 하고 있어요. 바로 시작했네요.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가은 선수랑 훈중 그레거리아 마리스카 선수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 앞에 투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데 김가은 선수님 첫 세트는 인도네시아 선수 가져왔고요. 역시 김가은 선수. 항저우 아시안 게임 때 엄청 재밌게 봤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세트 지금 김가은 선수가 7대3으로 이기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혼성인데 내 선수가 다 한국인이에요. 김원호 선수, 정나은 선수, 그리고 서승재 선수, 최유정 선수. 이렇게 복식으로 혼성.
어차피 누가 이겨도 대한민국이 이깁니다. 청와대 옆에 삼청공원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할머니들이랑 자주 복식 배드민턴 하는데 진짜 잘하세요. 매일 계세요. 와, 호남 복식 경기가 진짜 박진감이 넘치네요. 엄청 빨라요. 와, 공이 어디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진짜 엄청 빠르다. 이야, 이 점수 따낼 때 이제 너무 초하면 상대 선수가 한국인인데 기분이 그럴 수도 있으니까 되게 잔잔한 분위기로 경기가 펼쳐지고 있어요. 전술 얘기할 때도 어차피 모든 선수 다 한국말 알아들으니까 천천히 해야겠다. 속삭이면서. 호남 복식 경기가 대한민국 대 대한민국이다 보니까 한 팀은 홈 유니폼, 한 팀은 어웨이. 김가은 선수가 두 번째 세트 가져갔어요. 좋아요. 혼영 복식 경기도 엄청 재밌어요. 한 경기가 쉬고 있을 때 바로 옆에 있는 경기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한국인 맞춤형 경기 직관. 여기서 쉬면 이쪽으로 보면 되고 이쪽에서 쉬면 반대쪽으로 보면 돼요. 아, 끝났습니다. 인도네시아 선수 23-21. 아, 세 번째 세트 가져가면서 진짜 아쉽다. 끝까지 따라 붙었었는데 김가은 선수 잘했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잘 싸웠는데 자 이제 혼성 복식 봐야죠. 자, 여기는 준결승이니까 누가 올라와도 어차피 메달이에요. 아직 대한민국 혼성 복식 경기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옆에 일본 대 중국. 여기 아시아 선수권 대회 같아요. 심지어 옆에도 일본 싱가포르 경기 하고 있어요. 혼성 복식 마지막 세트인데 엄청 팽팽해요. 파란 대한민국 19, 흰색 대한민국 18. 팽팽하네요. 자, 지금. 와. 살렸다. 와, 대박. 우와, 대박. 배드민턴의 재미, 진짜 이 딱 한 순간에 이제 경기를 완전 꺾을 수 있는 게 마지막에 테니스처럼. 끝났다. 아니다. 공점. 와, 대박. 20-20. 와, 듀스. 아까 매치 포인트 두 번 살렸고 지금은 파란 팀 매치 포인트. 와, 살렸다. 다시 듀스. 와, 대박. 와, 명경기예요, 명경기. 와, 진짜 팽팽하다. 와우. 와, 끝났다. 파란색 선수 실수로 김원호, 정나은 팀, 흰색 대한민국이 혼성 복식 배드민턴 결승전 진출합니다. 와, 진짜 근데 두 팀이 잘 싸웠어요. 와, 끝까지 진짜 누가 이길지 몰랐던 경기 너무 재밌었어요. 자, 과연 결승전에 중국인지 일본인지 조금 이따가 지켜봐야겠네요. 와, 내 선수 진짜 잘했어요. 축하드립니다. 와, 진짜 명경기였습니다. 결국은 흰색 대한민국 승리로 결승전에 진출했고요. 그리고 파란색 대한민국은 이제 동메달전에 펼쳐지게 될 텐데요. 와, 진짜 명경기였어요. 두 팀이 네 선수가 너무나 잘했고 진짜 팽팽했어요. 박빙의 경기였는데 이제 스포츠죠. 네, 한 팀이 올라가야 되니까 이렇게 되었고 저는 이제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핸드볼도 보고 그리고 오후에 비빔밥도 먹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정말 파리에서 한국인 체험 한번 해봤고요. 배드민턴 경기까지 봤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비로그 재밌으셨다면 댓글로 많이 써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도 잊지 마세요. 파리 올림픽 계속 되니까 저는 계속 재밌는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배고프다. 오늘은 하늘샷으로 끝!